사귀신 강림 의식이 최후의 순간까지 왔다. 어쩔 수 없어. 카리베 루디! 루디! 에반, 너도 알지 않느냐?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 위선장! 에반... 로네! 미안하다, 카린. 울지마, 에반. 함께 해줘서 고마워. 카린! 안 돼! 결국 이 세상은 구원받았다.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지만 온 세상에 파괴신의 흔적이 흩뿌려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마을이란 말이지? 파괴석은 어디 있는 걸까? 자자, 한잔하자고! 건배! 으휴, 한심해. 파괴석을 노리는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렌! 하이! 혼자 빠져나오니까 좋냐? 어? 너희들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 뻔하지. 여기서 파괴석이 발견됐다니까 엄청 궁금했겠지 뭐. 렌, 단장님께서 찾으신다. 어서 복귀하자. 아이치. 어? 저 아이 좀 이상한데? 저쪽이야. 길을 잃었나? 렌, 왜 그래요? 아니야, 가자. 어차피 혼날 거 실컷 구경이나 하다 갈 거야. 지금 가면 잔소리 듣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싫어. 가자, 여명 용병단. 렌, 놈들이 너무 많아요. 스킬을 사용해서 처치하자. 대체 무슨 일이지? 여긴 내게 맡겨. 사람들! 부탁해, 케이드! 여기 있나? 뒤져봐! 저리가! 이놈들 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습격한 이유가? 어딜 도망가려고? 저쪽에 파괴석이 보여요! 역시 파괴의 힘에 이끌려서 몰려온 거야. 렌, 빨리 가! 저놈이 먼저 도착했다간 다 끝장이지. 파괴석은 어디 있냐? 재미하지 마! 이건 좀 찌릿할 거다! 서둘러야 돼! 다행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꼬마야, 여긴 위험해. 어서 대피해야.
약해 빠져. 이게 파괴석에 오염된 마물의 힘. 네가 왔다. 파괴석을 흡수했군요. 금령 파괴! 제길 한 발 늦었잖아. 비장의 카드다! 우리론 역부족이야. 일단 후퇴하고 단장님께 지원 요청을 하자. 안 돼!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아. 렌,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아니, 난 도망치지 않아! 피네. 자기 이름 말고는 기억이 안 난다니. 그럼 파괴의 힘은 어떻게 정화한 거야? 목소리. 어디선가 들려온 그 말에 따른 것뿐이야. 목소리? 혹시 엘레나 여신의 음성 같은 건가? 아무래도 이 아이 정말 특별한 존재 같아. 피네, 너무 걱정 마.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 어? 렌, 단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잘 말해봐요. 또 반항하지 말고. 우리는 축제 구경을 하고 있을게요. 무모한 행동이었다. 그래도 막아냈잖아요. 아니,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럼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너의 그 무모함 때문에 동료들이 희생당할 뻔했다. 몇 번을 말했니? 전장에서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포디나까지 버린 거예요? 렌! 그만해요. 난 엄마처럼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나이 들더니 한숨이 많아졌네. 연희. 어때?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지? 좋아. 네 말을 따르지. 하지만 너도... 걱정 마. 약속은 지켜줄 테니까. 구경 좀 하고 가요. 엘리스,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제가 이벤트로 하나 선물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자주 애용해주세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렌, 오랜만이네요. 어? 당신은 성녀회에 무슨 일이지? 파괴의 힘을 정화했다는 소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벌써 소문이 다 퍼졌나 보네? 주교님께 보고드리기 전 진상 파악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위한 이로운 힘인지. 당연히 이롭지. 파괴석 오염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전대미문의 사건인 만큼 속단할 순 없습니다. 안 돼. 지금 피네에겐 안정이 필요해. 지켜보겠습니다. 피네를 잘 지켜줘야겠어. 용맹한 전사가 왔다. 적당히 해라. 나 지금 기분 최악이거든. 즐거워하네. 아 진짜 그만 좀 하라고. 아, 같이 놀까? 위험해. 뭐라고? 아까 본 파괴석보다 훨씬 더 큰 게 다가오고 있어! 너 설마 파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설마 수도 한복판에서 아니야! 무슨... 오염된 마무리 오고 있을지도 몰라. 케이드는? 그 녀석 또 근육이나 불리고 있겠지? 불러올게! 전 단장님께 보고할게요! 피네, 자세하게 얘기를... 어디 갔지?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일단 경비대에 알리고 피네를 찾아야겠어. 경비대장! 오염된 마물들이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뭐라고? 네가 직접 본 거냐? 그건 아니지만. 오염된 괴물을 건드렸다더니 드디어 미친 건가? 썩 꺼져. 안 그래도 너희 용병놈들이 설친 일 때문에 골치가 뭐? 아파. 뭐야? 그 소녀를
엄청난데? 우린 상대가 안 되겠어요. 일단 물러나요. 그래, 지금은 사람들 대피가 우선이니까. 피네, 대체 어디 간 걸까? 너무 걱정 마요. 광장에 없었으니까 먼저 도망쳤을 거예요. 무사해야 할 텐데. 우리가 막을 테니 빨리 도망가요. 여기야! 이 길로 쭉 가면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저놈이 또... 나 아일린, 이 창으로 모두를 위해 싸우겠다! 내가 막고 있을 테니 시민들과 함께 대피해라! 싫어! 나도 같이 싸울 거예요! 렌, 이곳이 아니다. 너의 전장은 저 너머에 있어. 가라, 내 딸아. 명령에 따라 먼저 후퇴합니다. 화가 나. 렌, 단장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더 강했다면 엄마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렌, 무사해야 돼요. 엄마. 이런. 저쪽에 또. 구하자. 한 명이라도 더. 고맙네, 정말. 어서 뛰어요! 성문이 무너졌어! 어떡하지? 일단 저 사람들부터! 내 손을 잡아요! 자, 착하지? 이대로 끝장인가? 언제나 희망을 버려서는 끝까지 발버둥 치지 않으면 금세 흥미가 식어버리거든! 멈춰! 이 살인마! 대단한 용기야. 하지만 그에 비해 실력은 형편없네. 너 같은 놈한텐 굴복하지 않아! 슬슬 질문은 이제 그만. 세인, 많이 변했구나. 결국 악마의 힘을 제어하지 못한 거냐? 아니, 이게 내 본 모습인걸.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와! 엄마, 엄마는?
과학의 석을 잃은 세븐 나이츠. 엄마! 형편없. 엄마! 안 돼. 돌아 말이야. 가야 돼. 내 창을 들고 최후의 엄마! 세븐 나이츠 루드를 찾아가라.